엔트로피. 과학에 조금이라도 관심 있는 분들이라면 한 번쯤 이 단어를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이 엔트로피에 대해 제대로 알고 계시나요? 일각에선 엔트로피를 깨진 유리장과 어질러진 방 등을 예시로 들며 무질서의 단위인 무질서도로 설명하기도 합니다. 멀쩡한 유리잔은 엔트로피가 낮으며 깨진 유리잔은 엔트로피가 높다. 우주는 엔트로피가 높은 쪽으로 변화하려는 특성이 있다. 즉, 우주는 어질러지려 하는 경향이 있어 멀쩡하던 유리잔은 결국 깨질 것이라고 말이죠. 하지만 엔트로피를 무질서도로 설명하는 것은 정확한 설명이 아닙니다. 유리잔의 조각들이 멀쩡히 붙어있을 확률과 깨져서 특정 배열로 어질러져 있을 확률은 서로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방이 정리되어 있을 확률과 특정 배열로 어질러져 있을 확률도 서로 같죠. 엔트로피란 물질을 구성하는 입자들의 특정 배열을 다루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입자들이 배열될 수 있는 영역의 크기와 관련이 있죠. 지금부터 왜 그런지를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앞선 영상과 더불어 다음 영상에 필요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니 집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앞선 영상들을 통해 고전 물리학과 양자역학이 개별 물체의 움직임을 다루는 방법에 대해 공부하였습니다. 그렇다면 관찰 대상이 무수히 많은 경우, 예를 들어 수많은 입자로 이루어진 잉크가 물컵 속에서 퍼지는 앙상블과 같은 거시적인 현상들은 두 물리학에서 어떻게 다루고 있을까요? 분명 입자 하나하나의 움직임을 관찰하며 거시적인 현상을 설명하기에는 우리의 인내심이 허락하지 않을 뿐 아니라 불가능하기도 할 것입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이러한 현상을 좀 더 간단하게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이 이미 고전 물리학에 정립되어 있습니다. 열역학체 이 법칙은 고립된 시스템 내에서 열은 결코 스스로 응집하지 않고 항상 고르게 퍼지려 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엔트로피라는 개념을 이용하여 설명합니다. 오스트리아의 물리학자 볼츠만은 이 엔트로피라는 개념을 수학적으로 입증하기 위해 열은 수많은 입자의 움직임들이 모여 만들어낸 앙상블의 결과라는 전제하에 이를 계산하는 방법을 만들었죠. 이것을 맥스웰 볼츠만 통계법이라 하며 수많은 입자가 가질 수 있는 여러 상태의 수에 통계를 내어 거시적인 현상을 설명하는 방법입니다. 현재는 이것이 통계 물리학이라는 별도의 학문으로 발전하기도 하였죠. 우리 주변의 모든 물리 현상 중 한쪽으로만 흐르는 현상들이 있습니다. 차가운 얼음이 녹고 물컵 속 잉크가 고르게 퍼지며 구멍난 풍선의 바람이 빠지는 것과 같은 현상들 말입니다. 이들은 우리가 의도적으로 에너지를 주입해주지 않는 이상 더 이상 원래의 상태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통계 물리학에선 이것을 입자들이 취할 수 있는 여러 상태 중 더 많은 경우의 수를 가진, 즉 더 높은 확률을 가진 상태 쪽으로 입자가 움직인 결과라고 설명합니다. 이때 입자들이 취할 수 있는 가능한 상태의 수가 더 많을 때 통계 물리학에선 엔트로피가 높다고 말합니다. 즉, 엔트로피란 입자가 위치할 수 있는 가능한 상태의 수를 모두 세어 확률을 측정하는 단위란 것입니다. 좀 더 쉽게 설명하기 위해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누워서 이 영상을 보고 있을 방 안을 떠올려 봅시다. 그리고 주변을 한번 둘러보도록 하죠. 곰곰이 생각해보면 그동안 우리가 당연히 받아들이고 살았지만 막상 의문을 던지면 참으로 이해하기 힘든 현상 하나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왜 지금 우리가 숨쉬고 있는 이 방 안의 공기 입자들은 밀도가 낮은데도 불구하고 한쪽으로 쏠리지 않고 항상 고르게만 퍼져 있는 것일까요? 아이러니한 이 현상을 엔트로피를 이용하면 쉽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우선 쉬운 이해를 돕기 위해 방 안을 크게 12칸으로 나누고 공기를 이루는 입자가 8개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들 공기 입자가 방 안에서 배치될 수 있는 경우의 수는 여러 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방의 정중앙을 기준점으로 A쪽 혹은 B쪽의 8개의 입자가 모두 몰려있을 경우가 있을 것이며 어느 한쪽으로 조금 더 많은 공기 입자가 쏠리거나 A와 B의
각각 4개씩의 공기 입자가 고르게 분포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죠. 이때 공기 입자가 왼쪽의 배열로 A쪽에 모두 몰려있을 경우와 오른쪽의 배열로 양쪽에 고르게 분산되어 있을 경우는 입자가 배열될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 중 하나로서 일어날 확률은 서로 같습니다. 그런데 공기는 왜 항상 방 안에 고르게 분포되어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이 유추해 볼 수 있는 시간을 잠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개의 공기 입자가 A쪽에 몰려있을 모든 경우의 수를 따져보면 그 수는 1287가지가 됩니다. 그리고 A쪽에 7개, B쪽에 1개가 배치될 모든 경우의 수는 4752가지가 되며 A쪽에 6개, B쪽에 2개가 배치될 모든 경우의 수는 9702가지, A쪽에 5개, B쪽에 3개가 배치될 모든 경우의 수는 14112가지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A와 B쪽에 반반씩 배치하게 될 모든 경우의 수는 15876가지가 되죠. 네, 공기가 고르게 분포하는 같은 거시적 현상 안에서도 그 현상을 구성하는 미시적 입자들은 다양한 상태에 대한 경우의 수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수는 공기 입자가 한쪽으로 쏠릴 경우의 수에 대비 훨씬 많은 것이죠. 그런데 실제 우리 방의 크기는 단 12칸이 아닌 헤아리기 힘들 만큼의 공간으로 나눌 수 있으며 방 안 공기를 구성하는 입자들은 단 8개가 아닌 무수히 많습니다. 그래서 입자가 고르게 위치할 수 있는 경우의 수도 공기가 한쪽으로 몰릴 경우의 수 대비 압도적으로 많죠. 그래서 방 안의 공기가 자연스럽게 한쪽으로 쏠릴 일은 결코 우리 주변에서 발생하지 않는 것입니다. 엔트로피를 쉽게 이해하려면 관찰하고자 하는 시스템의 규모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만약 방 한쪽으로 공기를 몰아넣고 가림막을 설치하여 시스템의 규모를 작게 만든다면 그 시스템 안에서 공기 입자가 배치될 수 있는 경우의 수는 적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때 고립된 시스템의 엔트로피는 낮다고 표현하는 것이죠. 반면 가림막을 걷어내면 방 안에서 공기 입자가 배치될 수 있는 경우의 수는 증가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때 방 전체의 엔트로피는 높아졌다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즉, 엔트로피가 낮다는 것은 입자들이 취할 수 있는 상태에 대한 경우의 수가 적다는 것이며, 엔트로피가 높다는 것은 입자들이 취할 수 있는 상태에 대한 경우의 수가 많다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엔트로피란 개념을 이용하면 에너지가 왜 한쪽으로 집중되지 않고 고르게 분산되려 하는 속성을 띠는지 쉽게 설명 가능해지게 됩니다. 엔트로피 때문에 얼음은 녹으면서 주변과 열평형을 이루려 하는 것이며, 물컵 안의 잉크는 물 전체를 고르게 물들이려 하는 것이고, 풍선의 구멍을 뚫으면 풍선 속 공기가 밖으로 배출되려 하는 것입니다. 다시 깨진 유리장과 어질러진 방으로 돌아가 봅시다. 이제 여러분은 엔트로피를 멀쩡한 유리장과 깨진 유리잔의 단순한 조각들의 배열로서 이해하면 안 된다는 것을 아셨을 것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멀쩡한 유리잔과 깨진 유리잔의 특정 배열은 일어날 확률이 서로 같습니다. 다만 유리잔의 파편이 배열될 수 있는 시스템의 규모를 놓고 보았을 때 깨진 유리잔의 조각들이 다양한 배열로 퍼져 있을 경우의 수가 원래의 상태로 몰려 있을 경우의 수보다 압도적으로 많은 이유로 한 번 깨진 유리잔이 다시 원래의 상태로 돌아오지 않는 것입니다. 즉, 엔트로피란 개념을 시간이 흐를수록 우주가 무질서한 방향으로 흘러간다고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흐를수록 우주의 에너지는 고르게 분포되는 열평형 상태를 이루려 하는 것이라고 설명해야 옳은 것입니다. 더 나아가 생각해보자면 열의 이동, 즉 에너지의 이동은 우리 주변의 모든 현상을 일으킵니다. 그런데 열 역학체 이 법칙은 우리의 닫힌 우주는 엔트로피가 계속해서 증가할 것이며 절대 감소할 수 없다고 해석합니다. 이 말은 우리의 우주는 언젠가는 에너지가 고르게 퍼져 열평형을 이루게 될 것이며 우주에는 더 이상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게 된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죠. 즉, 엔트로피는 우리 우주의 마지막을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이유로 엔트로피가 시간의 화살이라 불리기도 합니다. 여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추후 우주에 대해 다룰 영상에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좋으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물리학의 또 다른 놀라운 발견들을 알고 싶으시다면 구독, 알람 버튼을 눌러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영상 및 정보란의 링크와 계좌를 통한 후원으로 저에게 도움을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후원은 저의 빠른 영상 제작을 위한 중요한 디딤돌이 됩니다. 지난 영상을 통하여 저에게 후원을 해주신 모든 분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오늘도 기분 좋은 하루 보내시고 상상력이 가득한 하루가 되세요.